안녕하세요. 북튜버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버트 키오사키님이 쓰신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서이고 처음 출판된 이래로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20주년 기념판이 나올 정도로 인기 있는 책입니다. 솔직히 저에게도 인연이 있는 책으로 이 책을 읽은 덕분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주 이른 시기에 집을 사게 되었으며 자산의 증가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을 준 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일반 직장인들의 삶은 지경주의와 가깝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일해도 제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부자에게서 배우는 6가지 교훈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훈은 절대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지출을 합니다.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모두 항상 돈에 쪼들립니다. 그래서 직업을 잃으면 각종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할 것에 대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더 벌수록 멋진 차, 좋은 핸드폰, 근사한 음식점에서 식사 등 소비하고자 하는 욕망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항상 적은 월급에 불만을 하면서 직장을 다닙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는 두려움과 욕망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려움과 욕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더 많은 월급을 주는 회사를 찾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돈에 관한 지식을 배워라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지식이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금융 지식이 없는 돈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돈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먼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것만 알면 됩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삽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중상층 사람들은 부채를 획득하지만 그것이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럼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산은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어떤 것이고, 부채는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어떤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자동차, 집, 비싼 가전제품을 사면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들로부터 돈이 생성되지 않는다면, 즉, 현금을 창출할 수 없다면 이것들은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을 사더라도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자산이 되는 거죠. 책에서는 간단한 그림으로 수입, 지출, 자산, 부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이 현금 흐름 패턴입니다. 직업에서 돈을 벌고 이것을 세금, 생활비로 바로 지출합니다. 자산 부채는 없습니다. 둘째,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입니다. 그들은 직업에서 돈을 벌고 이것을 세금, 융자, 이자, 생활비 등으로 지출합니다. 간혹 자산이라고 사지만 그것은 부채인 경우가 많고, 부채에서 금융이자가 지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를 쓰게 됨으로써 새로운 부채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셋째,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입니다. 부자들은 자산에서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을 적게 내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 없이 지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세 가지 현금 흐름의 패턴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부채를 줄이고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고 자산을 늘리는 것이 부자가 되는 핵심입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즉 돈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자산을 획득하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이유는 자기 사업은 수입이 아닌 자산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자산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입니다. 주인은 나지만 사업체는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거나 관리합니다. 그 다음은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등 금융상품입니다. 다섯째는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여섯 번째는 어음이나 차용증, 일곱 번째는 지적재산권에서 나오는 로열티입니다. 즉, 음악, 원고, 특허 등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좋아하는 자산을 획득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로 사치품이나 과시용 큰 차를 사는 것보다는 자산에 투자하고 거기서 지출을 감당하고 남은 수익에서 사치품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세금의 원리와 기업의 힘을 알아라입니다. 저자는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월급 봉투를 받을 때마다 늘 실망했다고 합니다. 세금 공제가 너무 많았고 열심히 일할수록 세금 공제 금액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상사들은 승진과 봉급 인상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지금 누굴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지금 누굴 부자로 만들고 있는지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즉, 기업이 있는 부자들은 돈을 벌고 사업비용으로 돈을 쓰고 나머지 돈에서 세금을 내지만 개인들은 보통 유리지급이라고 하는 소득에서 바로 세금을 내고 그 나머지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금을 절세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업체를 갖는다면 이러한 것이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돈을 만들어라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자산 부분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계속 늘려 결국에는 지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투자의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친 두려움과 자기의심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잡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돈이 한 푼도 없이도 투자를 하여 이득을 얻은 사례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교훈입니다. 여섯 번째 교훈은 배움을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부모들은 전문가가 돼서 보수가 많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기술은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쉽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반대로 많은 것에 대해서 조금씩 아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더해서 세일즈와 마케팅 기술을 익히면 금방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젊은 사람들은 돈을 벌 목적보다는 배움을 얻을 목적으로 직장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술을 얻고 싶은지 결정하고, 그런 후에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여야 지경주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비와 지출을 관리하여 돈을 모아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사는 건 말이죠. 솔직히 지금처럼 직업을 얻기도 힘든 시기에 집을 사고 돈을 모아서 투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관심 분야에 취직해서 목돈을 모아서 조그만 자산이라도 사는 것이 부자를 향해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리뷰도 도움이 되셨나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